잼버리 관련 기관별 해외 출장 관련해서 저희 방에서 전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확정 전후로 총 102번의 해외 출장이 있었고, 관계되신 분들은 아마 중복자도 있겠지만은 310명이 넘는 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58건에 거의 190여 명에 이르고, 부안군이 23건에 90여 명, 새만금개발청이 13건에 20명이 넘는 인원들입니다. 그게 여가부 5건, 농림부 2건, 외교부 1건이었습니다. 아예 세부 일정표가 없는 깜깜이 해외 출장은 전체 46건, 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대략적인 일정이 있는 56건의 해외 출장 중에서는 14건이 관광 코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크다는 의문이 듭니다. 깜깜이 해외 출장 보고서 46건 중에서 전체 40건이 전북도 부안군 출신, 부안군 내용이었고, 관광 코스 포함된 14건 모두 전북도 부안군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그 관련된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아예 잼버리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맥주를 마시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싶다는 여행평만 가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유치 확정된 이후에 나간 27건의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은 전북도와 부안군에 관련되신 분들이 총 10여 차례 이상 다녀왔는데,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출장이라고 하면서 스위스,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등 해당 국가가 잼버리 대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안위가 지난 16일 전체 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당연히 책임 있는 전북지사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전북지사는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에 열중하고 있고, 특히 SNS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잼버리 파행의 수준이 높아져 가능성이 나왔다는 등등의 망발을 하고, 심지어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자리가 마치 명예직인 것처럼 발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김관영 방탄을 그만두십시오. 행정안전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